보이시죠 이거 지금 이게 트레일러. 아, 근데 이런 타이어가 이미 있기 때문에 타이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. 이제 두 번째 영상은 세상에서 가장 큰 허머라는 제목의 영상인데요. 이걸 제가 제일 먼저 봤는데, 아, 정말. 뉴스에서 이미 해버렸더라고. 아, 김확 빠져. 그러니까 저는 이 라이브를 하고 편집해서 올려야 되니까 시간이 걸리는데, 이 뉴스는 그냥 확 해가지고 해보니까 좀 소식이 좀 늦었지만 어쩔 수 없이 저는 좀 자세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처음 받은 알람 기사였는데요. 3월 11일 알람이 왔더라고요. 21피트, 6m 30의 높이에 거의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허머 H1이고 실제로 운전이 되는 거다라고 온 겁니다. 먼저 영상부터 보시죠. 이게 진짜 차량이고요. 운전을 실제로 할수 있는 차량입니다. 사람들이 정비할 때는요. 호이스트가 없이 이 밑에서 정비를 하시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. 차 밑에서 직접 정비하는 거야, 그냥. 리프트 필요 없고. 2층 높이에요. 그죠? 2층 높이고. 이차 허머가, 진짜 허머가 아래로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입니다. 이게 아랍에 있는 분이 직접 만드신 거라고 합니다. 기억나시죠, 여러분? 아랍은 돈을 뭐, 길거리에 버려진 페라리와 뭐 그런 것들이 넘쳐나는, 우리 킹 아랍이죠, 거의. 네, 속도가 얼마냐? 배 엔진 올려야 되는데 하이어 커서, 엔진이 지금 4개고요. 제가 자세한 스펙은 말씀드릴게요. 근데 무려 27배에 해당합니다. 이제 중동에 돈 많은 분들이 끌고 나오셨죠? 어디로 가져가는 거냐? 박물관으로 끌고 가시는 중입니다. 최고 시속은 제가 좀 이따가 스펙을 알려드리겠지만 최고 시속은 약 35km 정도 된다고 해요. 그 바닥 보셨죠? 무슨 바디? 이걸 뭐라 그래요? 모노코크 바디? 퀴즈 해볼까요? 모노코크 바디다 1 아니면 프레임 바디다 2? 이게 무슨 바디예요? 바닥이? 와, 그냥 강철 바디, 강철 바디. 엔진이 4개라고 하니까 아마 바퀴별로 엔진이 4개가 달린 것 같아요. 그죠? 높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6m 정도 되고요. 그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거주 공간의, 거주 건물의 높이가 1층이 3m 정도 한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딱 2층 정도 되는 거죠. 그죠? 아니면 상업용 빌딩의 1층 정도 높이가 되는 거고요. 일단 2차선 점거하는 거는요, 기본이고요. 아, 이제 안에 실내도 한번 보셔야죠. 실내는 어떻게 생겼을까? 보이시나요? 여기 실내? 사람들 보이세요? 서있어. 지금 서있어. 서 있는 사람들 보이시죠? 퀴즈 하나 낼까요, 여러분? 퀴즈? 안에, 이제 들어가서 보십시오. 들어가 보면은 이제 세면대인데 좀 럭셔리하게 좀 만들어 놓지, 그죠? 아, 화장실도 문이 없는 거는 에러랍니다. 미국 애들이 비판하던데, 아, 문 없이 저거 어떻게 싸라는 거야, 그러고. 아, 제가 이란을 한번 갔었는데, 와, 진짜 화장실에서 깜짝 놀랐습니다. 휴지가 없습니다. 아, 이란에 휴지가 없고요. 화장실에 이렇게 그 수도꼭지에 달린 호스가 있더라고요. 안에 이렇게 앞에 이렇게 꽃갈콘으로 된, 뭐 나중에 이란 얘기 해드릴 수 있으면 해드리겠지만, 이게 또 충격적인 거는 뭐냐면 여기가 지금 차의 전방인데요. 운전석이 없습니다. 운전석과 조수석이 이걸 어떻게 앉으라는 거지? 퀴즈, 몇평 정도 될까요? 저는 이미 큰 트럭들을 다 타봤다고 말씀드렸었죠. 그때 그 F-150, 그다음에 허머 EV 뭐 이런 거 타고 와가지고 제가 이거 리뷰 한번 보여드린 거 있었죠, 그죠? 그때 걱정한 거, 아, 너무 강력하고 너무 좋은데 무게가 걱정이다라고 해가지고 영상을 한번 올렸던 기억이 있으시죠, 그죠? 4톤 정도, 4톤, 5톤 나가고 타이어가, 와, 씨, 미쳤다. 막 그래가지고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,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금주의 영상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드렸는데, 뭐 다음 주면 다른 걸로 바꾸겠지만 아무튼 여기 있으니까 못 보신 분들은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저번에 라이브 가가지고선도 F-150, F-250였네요. 거기에서 제가 한번 했었죠. 만세 기억나시죠? 이거 만세 하고 이 정도 크기다. 이 정도 크기가 보통 F-150, 250 허머 정도 사이즈다라는 거. 제가 키가 180입니다. 180, 그죠? 보이시죠? 그러면 진짜 이게 얼마냐? 허머, 요 허머의 부피로 따졌을 때 무려 27배에 해당합니다. 27배. 27배에 해당하는 볼륨이고요. 4개의 디젤 엔진. 미쳤죠? 아, 몇 평이냐고요? 아, 몇 평은 여기 나왔습니다. 위층에 있는 평수로만 18평이랍니다. 18평. 미쳤죠? 시속은, 최고 시속은 32km. 아, 35km가 아니고 32km로 가고요. 사이즈는 3배. 이 높이로는 3배고요. 그런데 부피는 27배. 333인가요? 3에 3에 3인가? 그래가지고 27배가 더 크고요, 부피가. 길이는 무려 17m에, 아, 14m. 14m면 버스보다 긴 거죠.
폭이 6m, 이 보통 커머가 2m죠. 2m인데 폭이 6m에 높이가 6m입니다. 이게 2m인데 6m니까 세 대를 싸는 거죠. 그죠? 얘가 하나, 둘, 세 개가 있는 거죠. 위로 세 개, 좌로 세 개. 여러분들 혹시 옛날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아랍에 있는 왕자 아들인가가 그 영국인가 어디에 학교를 다니는데 아빠 애들이 다뭐 기사 딸린 버스 타고 다녀 막 이랬더니 그 아들한테 기차를 선물해줬다는 뭐 그런 이런 거였나 뭐 아무튼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뭐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었죠. 아무튼 돈이 엄청나게 많은 나라예요. 자 이게 지금 보면은 오프로드 능력을 갖췄다고 합니다. 보니까 기사를 찾아보니까 오프로드 능력을 갖췄다고 하니까요. 전시 끝나고 나서 이제 돌아다닌다고 하는데 돌아다니게 되면은 제가 업데이트 오는 대로 추가로 그 영상 찾아가지고 발빠르게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요 타이어는요, 이 특별 제작한 타이어가 아니고요. 여러분들 그 군용이나 그 기중기나 이런 타이어 아시나요? 이런 무시무시한 애들이 많기 때문에 미국에는 진짜 어마어마한 차들이 많아서 이게 진짜 옆에 지나가는데 깜짝 놀랐어요. 지금 타이어 하나가 어마어마한 거예요. 이런 데서 갖고 온 타이어라고 합니다. 보이시죠? 이거 지금 이게 트레일. 아, 근데 이런 타이어가 이미 있기 때문에 타이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. 와, 미친 거죠? 진짜 미친 거죠? 진짜 뭐든지 상상 이상 있습니다. 무엇을 상상하든 늘. 그리고 미국 애들은 참내 대단한 게꼭 이런 타이어 가지고 또 미국 애들은 거기서 안 끝내고 또꼭 이런 걸 활용하죠? 미국 애들은 아, 덕 중에 덕은 양덕이라고 그러는데 참 대단한 것 같아요. 그죠? 아무튼간 뭐 상상을 초월하는 미국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미국이 아닌 저쪽 우리 살라말라쿰 동네에서 왔으니까 저도 이쪽 동네에 갔다가 정말 놀란 게 너무 많아서 언젠가 제가 이란에 가서 그때 엄지손가락 제가 사고 나가지고 프레스에 잘릴 뻔했는데 엄지손가락 살았잖아요. 진짜 감사하죠. 진짜 감사하지. 제가 나 언젠가 이란에 가가지고 일하다 온 얘기들도 좀 해드릴 시간이 오기를 올 때가 오겠죠? 그건 또 나중에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튼 재밌게 보셨길 바라고요. 업데이트 있으면 또 추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또 다음에 봐요. 빠이빠이.